도발하는 것도 좋고 가처분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말씀들만 하시지 마시고요. 지금 앞장서세요. 네. 그럼 따라갈 용이 있고 응? 재판 자료 달라가면 얼마든지 찾아서 강세자라도 찾아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.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 하게 된 거는 뭐 늦었다고 하시는데요. 12월 선거 직전에 이게 유포되고요. 저희가 12월 말일부터 움직였습니다. 이걸 보면서. 그런데 우리도 반박을 하거나 바로 잡으려면 그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쟤네들이 저 입든 뻥끈 못하게 완전히 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평정시켜보겠다 해서 온갖 자료를 찾고 지금 저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한 10시간씩 해요. 한 번에 회의를 하면요.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. 그러니까 전부 다 몸들이 지금 뭐 정상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한 결과가 총 6편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는데요.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TV 조선에서 방영하게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고 요거는 저희 아직도 저희가 이제 뭐 이승만 연구소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작년에 저희가 그 법인으로 좀 만들어서 어디 좀 지원 좀 받아볼까 하고 법인으로 돌리다 보니까 건국이념 보급회 저희가 사단법인 건국이념 보급회 그리고 이승만 포럼 해서 요 영상물은 건국이념 보급회 이승만 포럼 그리고 또 아이고 한 군데가 우리 박성현 씨 그 단체 그다음에 이승만 연구원인데 이 저희 이 다큐멘터리 내용이 좀 막 굉장히 좀 강력하기 때문에 이 연세대학교는 학교잖아요.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름은 안 넣고 그냥 유성진 교수님하고 자료 제공 연세대학교 이렇게 해서 이 제작을 그렇게 뭐라 하나 제작 민족 문제 연구소하는 것처럼 우리 제작은 그 건국이념보급회 이승만 포럼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이 타이틀 이런 이름으로 제작이 됩니다. 그러니까 4월 초쯤에는 그 거의 끝내서 저희가 1차 보고회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프레스센터에서 그 시사회를 한번 할 계획이니까 그 전에 저희가 공지를 할 텐데 많이들 오셔서 보시고 정말 재밌게 만들려고 왜 좌파들만 재밌는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진짜 재밌는 거 만든다는 거 한번 보여주려고 정말 정말 노력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